김건 여사 개입된 지역과 또 있습니까? 충청도 한 곳, 한 곳. 국지매 중요 정치인들이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두창이가 또 책상을 쾅쾅 할 것 같습니다. 여권 중진들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건 특검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태를 빨리 빵에 넣어서 엮여있는 우리들도 좀 편하게 쉬고 더 이상 분열하지 말자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오세훈도 오늘 하나씩 터지고 있고 오늘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초 굿모닝 충청의 조화준 기자는 서울에도 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였습니까? 김건희의 멘탈이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명태균이 조만간 제2의 카톡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장재희 형이 얘기한 이 야당 대표가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아닐 테고 용혜인 대표도 아닐 것 같은데 허은아 아닙니까? 요즘 이준석 난리인데 노래자랑 탈락으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카톡이나 텔레그램 또는 녹취까지 오픈된 부분으로 난리인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 한편으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신용한 전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희룡 공천 무산 이후에 당시 뉴스를 찾아보면 김 여사가 원전 장관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다는 뉴스가 있다. 이를 원전 장관 부인이 수락 안 했거나 실행이 안 돼 김 여사가 기분이 나쁘셨다는 식으로 소문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원전 장관이 직접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하여튼 캠프 내에서 그런 말이 나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종로는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 리콜 당선이었습니다. 즉 TK급으로 확실한 공천이었는데 이 부분에도 건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바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신정 교수는 원희룡 대선 캠프 종합 상황 실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걸 잘 아시겠죠. 관련해서 신정 교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랬다는 얘기는 명태균 씨의 말과는 다르게 명태균 씨 비공표 여론조사가 예. 윤석열 캠프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이게. 예. 거기 왔으니까 교수님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당연히. 예, 예. 교수님이 명태균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저는 그날 정신없이 하고 있던 상황이고 평소에도 정말 시간에 쫓기고 그랬는데 제가 저런 걸 뭐 어디서 딴 데서 받을 상황이 그러니까 못 됩니다. 핵심은 명태균 씨는 부인했고 예, 예. 자기는 경선 이후에 접촉이 없었다고 그리고 비공표 조사는 자기 참조용이라고 했는데 비공표 조사거든요. 네. 비공표 조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있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용산에서도 경선 이후 연락이 없었다 네.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 지금 모두가 사실이 예.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보고 다시 놀란 건데 9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9차. 그러면 예. 앞에 8차 이전 것도 그렇죠. 쭉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인터뷰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면 그런데 유출된 것 같다 이런 인터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예. 그러면 유출은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 유출이 됐으면 본인이 유출하신 걸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고든지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물증으로 예. 명태균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계속 납품했다. 예. 전달했다. 네. 이게 물증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그럼 비용은 왜 안 줬어가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비용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뉴스 나오는 걸 보니 그렇죠. 선관위 신고된 비용이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봤는지는 제가 그거는 알 수 그렇죠. 없지만 교수님은 예. 그때 확인한 건 아니에요. 예, 예. 본인은 그 캠프 회의에 가서 예, 예, 저걸 받았을 뿐인데 예. 대통령이 이제 나는 못 봤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된 상황인데 이거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라 팔아도 국짐을 찍는 골수 이직 이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이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또는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들이 있을 텐데 연령대는 보수인 경우에는 60대, 70세 이상이 있고 또 보수 성향층 이런 게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고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지켜줬던 지지층인데 여기가 무너지는 게 아주 큽니다. 또한 중도층까지 마비 상태인데 강한 부정층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만 현재 윤두창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라 두창이가 대통령직에 있는 상황에서 국지면 절대 그 어떤 전국적 선거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저쪽도 언젠가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MBC의 뉴스는 결정적인 게 출마자들이 명태균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믿었다면 명태균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의 연결고리를 자기 스스로 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욱 기자는 이런 페북을 통해서 녹취를 까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사태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뭔가 명태가 재밌는 카톡을 깔 가능성을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태의 수법을 본질적으로 파악한 훌륭한 분석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명태균 씨가 돈을 여기저기서 엄청 땡겼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네. 폭돈도 땡겼다. 뭐 네. 되는 거죠. 90년대에 활동했던 네. 마산 지역에서 유명했다는 조폭 아저씨가 여론조사에 실비를 댔다. 네. 그래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의뢰자로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법인통장으로 돈도 집어넣고 예, 예, 예.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물론 표면적으로는 조폭이랑 어울렸어? 최근 이력이 보니까 최근에 경남 지역에 무슨 체육회의 협회장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 조폭들이 은퇴하면 그치.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야. 자리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근데 그런 자리 욕심이라는 건 연결돼서 결국 이제 정치권하고 뭔가 좀 붙어 있어야 행세도 좀 하고 그럼. 또 다음 자리나 더 좋은 자리로 가는 데 이제 유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잘 나간다고 하는 명태균한테 돈을 태운 게 아니냐. 아.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네. 급하면은 돈이 급하니까 이 돈 저 돈 다 끌어쓴 거예요. 조폭 돈이든 뭐 네. 무슨 예비 후보 돈이든 뭐 네. 여기저기서 땡겨가지고 한탕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 추정입니다 지금. 예. 이 돈 저선 땡겨썼는데 누구는 공천 못 받고 누구는 뭐 안 챙겨줘가지고 협회장 같은 거 좀 큰 자리 못 가고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강행혁 씨한테 야 이거 계산서 좀 뽑아 부풀려가지고 원가로 좀 해서 네. 원가 플러스 한 10% 해가지고 해봐. 3억 7천이 딱 나온 거야. 이거 들고 내 알마 여사님 어? 서울 가서 돈 받아 올게 자식아. 얘네들은 다 얘기한 거야. 돈 받은 놈들한테 야 니네 돈 못 받는 걸 기다려 내가 가서 서울 가서 돈 받아오자. 네. 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여사님이 뭔 돈이 있어 내가 김영사 챙겨줄게.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있잖아. 여사님하고 더 친했지 대통령하고 더 친했던 건 아니거든. 그럼 거기 가서 돈 달라고 한가? 여사님한테 갔는데 택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선물이라면서 김영수를 챙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구조상으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